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강좌는 2019년 전산세무 2급 이론편 실무편 2019년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의 동영상을 보실 때 지금 동영상 부분을 참고하셔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해당 동영상 부분만 잘 들으시면 종전의 동영상을 들으셔도 기존의 동영상을 들으셔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많이 바뀐 부분은 2019년 동영상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의 동영상을 들으실 때 연도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새로운 문제만 몇 문제가 더 추가되어 있으므로 교재를 보고 그대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은 변경사항 일부가 조금씩 있습니다. 첫 번째, 교재 보시면 재화의 간주공급 외이라고 있습니다. 간주공급편을 보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법에 들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이겁니다. 이 부분.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에 대해서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숙지하시면 돼요. 종전의 문제에서는 이런 거 풀어봤죠? 체크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의 변경사항은 첫 번째, 예정 부과시에 징수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 없음. 이거 3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 체크.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예, 3천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중에서 음식, 숙박업의 간이과세자는 2.6%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해 주는데요. 연간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좀 넘기시면요. 매입세 공제와 납부세액의 계산 이 부분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의제 매입세액 편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도가 40%로 변경됐습니다. 법인 프로그램에 반영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의제 매입 공제율이 제조업자는 104분의 4인데요. 제조업 중에서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개인 사업자 중에 과자, 도정, 제빵, 떡방앗간은 106분의 6. 그 다음 개인 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도 106분의 6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가산세 중에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가산세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연전송, 미전송의 가산세 요율이 지연전송 0.3%, 미전송 0.5%로 바뀌었고요. 그 기간도 변경됐습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변경됐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이라 하면 일기는 7월 25일, 이기는 1월 25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 전부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퍼센트가 바뀌었어요. 지연 전송 0.3%, 미전송 0.5% 이렇게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종전에 0. 종전에 이걸로 할게요. 만분의 3에서 만분의 2.5로, 즉 0.025%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하실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변경됐다는 거. 가산세 계산하실 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3번 지연발급, 미발급,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 미전송, 부식기재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중복 적용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소득세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중에 금융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금융소득의 8번 금융소득은 뭐 시험에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객관식 사지선다기 때문에요.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42%로 변경됐습니다. 종전에 40%였는데 42%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종전권은 이제 의미가 없죠. 변경된 걸 외우세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좀 넘기시면 근로소득이 나오는데, 근로소득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이 부분에 총급여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정액급여가 210만 원으로 예. 변동됐습니다. 오른 거죠. 그리고 이 초과근로수당이라 하면 이런 걸 말하거든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 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수당은 1.5배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종전에 해당되는 그 업종이 추가됐어요. 종전에는 우리 시험은 생산밖에 안 나오지만, 생산직만 나오지만, 여기에 단순 노무직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의 일부가 포함돼서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단 요건은 만족해야 돼요. 요건은 만족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한도 연간 240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기타 소득 편에 보면 의제 필요 경비가 나오는데요. 종전에 70%짜리가 올해부터 60%로 1월 1일자로 예, 시행이 됐습니다. 60%로 변경됐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중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보면 신용카드 공제 나오거든요. 이렇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기 보실 때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박물관, 미술관. 네,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공제사항에 포함됐습니다.
도서 공연이 작년 하반기에, 2018년 하반기에 포함되듯이 박물관 미술관도 2019년 하반기부터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카드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녀 세액 공제가 아동수당 전면 시행으로 변경됐습니다. 나이가 바뀌었어요. 종전에는 0세부터였는데 이제 7세 이상부터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장 넘기면 월세 세액 공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여기가 추가됐습니다. 국민주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요. 이 평수를 추가하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월세 세액 공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가 원래 산후조리원은 의료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출산 장려 정책상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 200만 원 이내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걸로 올해부터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 공제 부분, 그 세율 좀더 세분화돼서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서는 자동 계산하니까 잘안 나오죠.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 공제 10년 2월에서 해주겠다로 변경됐습니다. 2019년부터는 그 전에는 5년이었거든요. 2019년 1월 1일 지원부터는 기부금 그 세액 공제 10년간 2월. 나머지 공제는 2월 하지 않죠. 그래서 한도 초과된 건 없어지는데 기부금은 계속 2월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보고 실무편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표 입력할 때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보면 기존의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이렇게 가로에 금융 비용을 추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험 볼때 가로에 금융 비용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오면 이게 금융 비용이 입력하기 편하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에 당좌 자산편에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 당좌 자산편에 그 부분의 정답도 이렇게 2번 문제 고쳤어요. 이렇게. 그런데 가로에 있는 금융 비용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예, 좀더 설명을 했고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표 입력은 이제 변경 사항이 다 없고요. 이게 쭉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날짜 잘 보시면서 아까 말했던 그 부가세편 변경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가세편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그 가산세 그 부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르고 나면 신고서의 그 서식지의 번호가 얘가 추가돼가지고요. 조금씩 밀렸습니다. 번호가. 예, 이 부분 추가돼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번호가 조금 다르다 그런 건 밀린 거예요, 여러분. 예. 나머지 사항은 똑같이 돼 있고요. 가산세 부분, 이렇게 가산세 부분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예. 가산세 부분 누르면 여기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예. 그래서 좀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사항 있는 부분, 예, 지연 전송, 미 전송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 중에서 납부불성실은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쳐서 넣는 것이므로 이거 그냥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미납일수와 관련해서 미납일수 계산하는 게좀 들어갔어요. 예.
미납일수는 근데 시험 볼때 써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미납일수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그리고 납부불상시 가산세 요일 모르면 작성 방법 표기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얘가 지금 만분의 3이 아니라 2.5 이렇게 바뀌었는데 작성 요령은 변경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0.05% 0.05% 그래서 뭐 그게 추가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이제 동영상이 다시 2019년 거 제공을 지금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번더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다음에 부속 서류 중에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요. 당연히 요율이 바뀌었죠. 예. 이 부분 요율이래. 이자율이 2.1%로 바뀌었어요. 교재로 말해볼게요. 교재로 교재 보시면 자, 이 부분 표시해가지고 보면 여기에 그 올해 이자율은 2.1%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변경돼서 이거 하나만 변경됐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여기만 딱 이자율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하이 버전 쓰면 이게 기존에 1.8 나와요. 2.1로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 의제 매입세액 부분 제가 변경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 변경이 됐어요. 예. 우리 규제로 보면 이 자리입니다. 의제 매입세액 나오고 우리는 이제 개인 사업자는 아니니까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해서 보시고 한도가 좀 바뀌었거든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얘는요. 그냥 이론 문제 풀기에서 좀 보시고 예. 한도가 어떻게 된다? 40%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거. 40%.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의제 매입세 공제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참고로 한도 계산은 확정 시에만 하거든요. 확정 시에만 합니다. 모르신 분 여기 40%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나머지 똑같이 나와요.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업데이트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나서도 업데이트 된게 일부가 있는데요. 책의 업데이트를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교재가 늦게 나오긴 했는데 그 디자인도 바꾸고 그러면서 좀 늦게 나왔지만 그 대신에 업데이트가 최대한 많이 다른 책에 비해서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제 온천징 수편에 업데이트된 사항을 잠깐 말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에 그 사원 등록에 보시면 똑같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이제 생산직만 우리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해당 사항 없는데 이 등자가 더 들어간 거는요 그제 등자 없다가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 됐는데 이게 단순 노무 서비스 업종이 추가돼서 그래요. 그래서 등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야간 근로 비과세가 이렇게 연장 근로로 바뀌었는데 이게 연장, 야간, 그 다음에 휴일, 즉 초과 근로하는 거. 그거 세개다 비과세일 때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글자가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에 잠깐 눌러보면요. 아무거나 넣고 한번 눌러볼게요. 부양가족 명세에 잠깐 눌러보면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 전면 시행으로 아동수당은 취약자 아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러지 않았죠. 2018년까지는 그 소득을 보고 이제 따졌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전면 시행. 따라서 아동수당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 공제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나이가 이렇게 7세 이상 이렇게 바뀌었어. 그 전에는 7세 이상이 아니었잖아. 0세부터 20세 이하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이 자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렇게 주민번호 넣으면 처리하는데, 주민번호 안 넣고 나오는 시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나이를 밑에 프로그램 보시면서, 시험 볼때 이거 보면서 푸는 거잖아요.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릴 일이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연말정산 메뉴 좀 바뀐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거는 사라졌어요. 예. 그 6세 이하 이런 거 사라졌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연말정산 추가자로 입력해 가면, 연말정산 추가자로 입력해 가면,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데이터 좀 넣습니다. 예. 메뉴가 이렇게 됐어요. 연금저축이 온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투는 우리가 안 써요.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 올해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연금저축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메뉴가 쪼개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좀 바뀐 거는 뭐 보는데 지장이 없고요. 부양가족과 관계되는 명세가 기존에 자에서 우로 되어 있다면 이번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다 이렇게 입력하기 편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 입력한 다음에 원래 연말정산 입력 이렇게 불러다가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블록 해가지고 여기 부양가족 대 블록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 이 부분요. 예. 원래 소득명세 작성하고 부양가족 작성해서 부양가족 대 블록이 하면 연말정산 입력에 자동으로 들어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페이지 정산명세가 작성되는데, 시험 볼 때는 그냥 알아서 이 탭에다 넣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 그렇게 쓰는 거지만, 시험에서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 넣으세요.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처리하세요. 그럼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예. 그 연말정산 입력에 좀 바뀐 메뉴로 말하면, 예. 좌측에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아직 박물관 미술관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료비에 보면은 의료비에 이 구분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 전에 이게 일반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예. 그 밖에 들어가고 여기 장애인 옆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메뉴가 일부가 좀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교재에다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보시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로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입력하기 편하도록 65세 이상자. 그래서 일반이 그 밖에 공제 대상자로 변경됐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비는 변경사항이 이렇게 됐네요. 장애인 전액하고 장애인 특수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세무사에다가 예, 세무사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더니 장애인 특수교육이라고 나오면 특수교육에다 넣으면 되고, 장애인 전액은 아직 시행을 되고 있지 않아요. 장애인 일반교육비를 넣는 건데, 세법에 장애인 일반교육비는 아직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변경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장애인 특수교육이라고 나오면 거기다 넣으면 된다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두 개로 쪼개진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장애인 특수교육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부분이 변경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이 좀더 많이 추가됐죠. 예. 그 2월이라는 게 있으니까 5년 때문에 더 2018년이 더 추가돼 있어요. 예. 기부금 쪽에서는.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교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 메뉴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 교재에다 그 메뉴 변경된 그 글자로 바꾼 거예요. 예. 나머지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고 교재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가 질문사항 있으면 카페 전산세무 2급은 전산세무 2급 질문 답변 이쪽으로 해주시고요. 교재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정오표에다 반영해서 해드릴 테니까 정오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론편 실무편 2019년 교재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